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온 세상에 널리 공개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복음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너무 복된 일이고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거슬리고 화가 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테러의 위험도 수십 번이나 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은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에 대해서 세상의 불의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법적으로 구속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설교 시간에 말하면은 차별금지법 이런 걸로 인해서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교함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옥고를 치르고 그 옥고 때문에 이제 순교를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혹은 로마 정권에게 수많은 위협과 살해 시도를 받았지만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내 목숨을 다 내놓고 그리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명은 자신의 결정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불가항력적.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죄 많고 악하고 음란하고 또 수많은 핍박과 어쩌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말하면은 종으로서 테이블 앞에 서서 또는 주인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 주인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나가서 시행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일꾼이에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심부름꾼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적으로 일꾼은 누굽니까? 교사나 목사 또는 집사 이런 직분자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나 교사나 교회 직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수종드는 자들이지 대접받고 또 높은 자리 차지하는 그런 직급이 절대 아니에요. 목사나 교사나 집사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고용된 모습이에요. 복음의 일꾼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몰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고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고용된 모습이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된 사람이 주인의 눈치나 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외에 다른 일을 하면서 내 사익을 취하고 다른 돈벌이를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파면을 당하고 나중에는 징계를 받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천명한 것은 이 직분이 자기 학벌이나 지식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꾀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직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학력이나 경험을 내세워야 돼요. 세상은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인 직업이나 어떤 그런 사업을 하면서까지 자기를 숨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떳떳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나가서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유익을 취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일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중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돼요.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주님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일꾼인 목회자나 교사, 집사 또는 직분자들은 결코 개인적인 경험이나 스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자기의 스펙을 내려놓고 복음의 능력을 또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만약에 인간적인 명예와 자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자나 또는 직분자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일꾼이 아니에요. 반면에 복음의 일꾼의 비결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그렇게 말씀했죠. 복음의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개인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효과적인 역사에 따라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효과적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효과적인 역사에 따라라고 하는 구절을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은 뜻이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때 이방인을 변화시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이방인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방인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케 할 수가 있을까요? 많이 배우고 언변을 늘리고 말솜씨를 자랑하고 많은 지식을 취득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역사하는 능력, 그 역사하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있어서, 신약성경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까? 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죠.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죠. 우리 성도 자신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죄인을 회개케 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떠나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 믿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받고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을 해가지고 막 유명해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그리고 교회가 커지고 유명세를 타고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다고 자처하면서 내 삶에 거룩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달을 꾀하고 성공신화를 만들어가는 유명해지려는 사탄의 야욕, 영웅심에 불과해요. 예수님도 사탄이 와가지고 너를 영웅을 만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죠. 교회는 단지 회원의 모집이나 또는 회원수를 늘려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과는 관계가 멉니다. 많고 적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영혼의 변화, 한 사람만 영혼이 변화되어도 몇 사람만 영혼이 변화되어도 바로 그것이 교회 사명이고 또 그 일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단단하고 거친 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리듯이 복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죄인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의 죄성과 견고한 사탄의 진을 한 방에 날려 파괴해버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입니다. 여기서 능력을 우리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잘 아시죠? 만일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은 성령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핵폭발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이 돌산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도 돌산에 옆에 살았는데 돌을 깨요. 돌을 깨기 위해서 조그만 다이너마이트를 드릴로 그 바위를 뚫어서 집어넣고 뻥뻥 터뜨리면서 파편이 날아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핵폭발입니다. 요즘에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시중에서 상영이 되는데 뭐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유튜브로 대충 들어봤는데 참 재밌어요. 그 내용은 오펜하이머를 비롯해서 최고의 두뇌를 가진 물리학자들이 원자폭탄을 제작하는 과정과 이 원자폭탄을 실제로 써먹기 위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하는 장면이 나와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에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죽음이다. 나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그 엄청난 히로시마 원자폭탄 원폭의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 오펜하이머는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세상을 멸망하게 하겠구나. 이 끔찍한 경험을 한 후에 오펜하이머는 오히려 원자폭탄 반대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절대로 원자폭탄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원자폭탄은 세계를 다 파괴할 만큼 강고한 능력이 있는데 현재 원자폭탄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가 단연코 1등이에요. 6천여 개. 미국은 5천여 개.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북한도 갖고 있어요. 꼴찌인데 몇 개 있는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핵탄두가 3, 40개가 있대요. 북한에. 강국이죠. 북한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당장 단추만 누르면 날아갈 수 있도록 실전 배치해 놓은 나라 중에는 미국이 단연코 1700여 개, 가장 많고 북한도 2, 30개가 실전 배치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단추를 누르면은 2, 30개가 미사일이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핵폭탄이 지구를 수없이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살리고 변화시키고 죄와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늘의 거룩한 은사를 주시는 성령의 원자폭탄이다. 거룩한 원자폭탄이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려고 성령의 원자폭탄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은 핵무기로 세상을 파괴하고 위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각 사람들의 영혼 속에 부어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루살렘의 조그만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갈라디아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로마에 전해졌고 순교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전한 복음이 이 세상에 반바퀴로 돌았다고 그랬죠. 로마 제국이 멸망하여 동서로 분열된 후에는 동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주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했어요. 동로마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한 것은 이거는 굉장한 역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당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다 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세상은 로마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로마를 통해서 사방으로 예수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세상을 뒤덮었는데 놀랍게도 그 기간이 천년도 안 됐어요. 예수 복음이 시작돼서 온 세상을 뒤덮은 기간이 천년도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을 보면은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용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안들이 기독교를 단속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또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의 복음이 들어간 연도를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놀랍게도 635년이에요. 천년도 안 됩니다. 이때 기독교 이단 분파 중에 하나인 네스토리우스파가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경교라고 불렀어요.
잘 못 들어봤는데 인터넷 보고 아, 그 당시 초창기에는 중국에서 기독교를 경교라고 불렀구나. 그런데 경교는 중국 황제가 다른 종교를 금지했기 때문에 계속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근근히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1245년에 교황이 천주교 대사를 중국에 파송하여 원나라 정종의 카톨릭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중국의 복음 전파는 우리나라보다 천년을 앞섰어요. 천년.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사상과 사회주의 탄압으로, 공산주의 탄압으로 그 복음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나 근근하게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 순수한 예수신앙을 이어와서 지금도 암암리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데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1억 명이 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 중국보다 천년이 늦은 1870년대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독교보다 더 우세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로 성장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가 놀랄만한 예수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각성운동은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성경공부 모임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선교사라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너무 형식적이었다. 너무 우리 생각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 하면서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각성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를 목회하시던 길선주 목사님이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무슨 회개를 했느냐. 자기가 자기 형제들을 미워했대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질투시기 했대요.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질투시기를 온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그 당시 참 경건하고 거룩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씩 둘씩 성도들이 일어나서 같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도는 일어나서 자기가 도둑질했습니다. 그 도둑질한 것을 갚겠습니다. 자기가 남의 돈을 띄어먹었습니다. 갚겠습니다. 기생집에 가서 바람을 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돈 떼어먹었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했습니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더니 막 다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자복하기 시작했는데 통회 자복하면서 온 교회가 울며 부르짖으면서 막 회개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운동으로 한동안 평양 시내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아서 다 상점들이 문을 걸어 닫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에서는 종종 다시 1907년 우리가 1907년에 부흥운동을 다시 재현하자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외치면서 부흥운동을 꾀하지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진정한 회개, 진정한 버림이 없으므로 그저 지금까지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버려야 돼요.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영혼의 거룩한 변화가 없는 교회는 숫자가 많을수록 세력이 커질수록 오히려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단체가 되어서 마귀의 이용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커지는 게 좋습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게 좋습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교세가 막 늘어나는 게 좋습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 영혼의 성령의 다이나믹한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성령의 거룩한 변화가 없다면 그 교회는 그저 거대한 사업체일 뿐입니다.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에는 죄악을 깨뜨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능력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임에서 죄인이
변화되고 내 삶이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사다,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돈으로 사려다가 저주를 받은 자가 있어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당시 사마리아에는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돈을 냈습니다. 돈을 이렇게 내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퍼부었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천국에 가려고 돈으로 해먹으려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 말.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그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고 바치기 경쟁, 봉사 경쟁, 헌금 경쟁, 전도 경쟁 시켜서 누가 더 많이 하나 해가지고 많이 하면 상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천국에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으려면 돈 없이는 안 돼. 교회 가려면 돈 있어야 돼. 또 교회에서 직분 한 자리 차지하려면 돈 없으면 안 돼. 헌금을 많이 해야 돼. 목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하려면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들어와야 하고 돈이 있어야 목회를 하지, 선교를 하지, 이렇게 헌금을 강조합니다. 바울처럼 학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신앙적 배경이 든든하다고 해서 우리가 봉사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돈이나 지식, 인간의 자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인 성령을 자유롭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핵폭발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병고치는 은사요? 뭐 입신의 은사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 그런 은사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가장 큰 은사는 회개하고 죄를 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하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련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간구와 기도로 간절한 열망으로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은사를 구하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돈이나 직분이나 어떤 봉사로서 받을 수 없어요. 간절한 심령,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그의 학식이나 경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학력이나 또는 경력, 세상적인 지위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사인 성령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사도가 되었으니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이 전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진실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자격으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자신을 비하했을까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 중에 으뜸이에요. 최고의 지성을 가졌고 최고의 학식을 가졌고 그리고 가장 좋은 가문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사도 바울이 나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피천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바울은 자격으로 따진다면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에 역적지를 했기 때문에 사도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 유대교에 열심히 했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너무나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의 복음의 원수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인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수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수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 고통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스란히 그 이상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생활했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하면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복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과거에 불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으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배척했던 그 은혜에 너무나 감복하고 감사하는 것, 자기가 핍박했던 그 핍박을 고통스럽게 받는 것이 곧 바울이 받은 가장 큰 은혜이며 복음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쌉니다. 그래도 합당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도의 사명,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바울이 자신을 쳐서 녹다운이 되도록 자기 부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저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욕심이 생겨요. 하나 둘씩 욕심이 생겨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나중이지만 지금 당장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부터 해주세요 하면서 막 욕심을 부리고 초심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첫사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나의 욕심, 나의 여러 가지 욕망, 세상적인 야망을 자꾸 쳐서 쳐서 복종시키고 쳐서 쳐서 다 녹다운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때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녹다운 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권투할 때 보면은 잽잽을 많이 하죠. 주로 잽은 어디다 합니까? 어디다 해야지 치명타를 먹습니까? 뭐 가슴이라든지 배는 다 방어하고 있는데 이 턱에 턱 아래에서 턱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잽잽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아래 턱을 치면요. 이 머리가 울려가지고 정신이 띵해져 버려요. 아래에서 위로 훅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반복하다 보면 이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질 때 그때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권투라고.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작은 욕심, 욕망, 야망을 계속 권투 선수가 훅을 날리듯이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과 헛된 욕심과 거짓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도록 계속 훅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망을 쓰러뜨리고 내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절대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렇게 비하하면 안 돼요. 나를 비관하고 나는 정말 불쌍한 놈이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비관하고 절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절망하면 그 사람은 자살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은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